직접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측면이고요. 전반적으로 차가 조금 잘 빠진 느낌이 있어요. 자, 반대쪽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완전 전면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이고, 앞에 헤드라이트가 되게 날렵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반대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은 좀 안으로 깊어요, 안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좀 안으로 깊고, 뒷공간으로는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안으로 깊으면. 자, 닫고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면 봤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내부예요, 내부. 자, 내부 둘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디지털 계기판에는 뭐 타 차량에 비해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동 버튼들이 조금 이렇게 사실은 소나타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 디스플레이도 살짝 운전석을 향한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소나타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다. 차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이드 미러가 타 차종에 비해 조금 작아요. 모양이 동그랗게 빠졌어요. 왜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조금 위험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들이 운전을 했을 때는. 왜냐?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서 측방이 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편리한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이얼이에요.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기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평범합니다. 넓다고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좁은 것 같지도 않고요. 적당한 이제 뒷좌석, 네, 뒷좌석 공간은 좀 적당하게 가지고 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처음 타봤어요. K5를. K5를 처음 타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소나타보다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승차감이나 이런 게 조금 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소나타보다는 안정감이 있었고 이제 주행 리뷰도 제가 해드릴 거지만 제가 일단 했던 이제 주행에서는 조금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부는 전반적으로 잘 빠졌다, 편의성은 나쁘지 않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 크기가 조금 작아서 약간의 사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노멀합니다. 근데 역시 내부 인테리어는 말리브보다는 K5나 소나타가 조금 더 좋아요. 잘 빠졌어요. 잘 빠졌고, 그리고 소나타보다는 K5가 나은 것 같고요. K5랑 말리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리브가 조금 몸에 익어서 말리브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고 이제 직접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와서 직접 앉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넓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앉아도 저기 여기 지금 무릎이 이 의자에 닿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K5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위에 등 디자인이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 두 개거든요. 되게 촌스러워 보여서 이런 거 아쉽고, 앞면도 마찬가지예요. 앞면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뒷좌석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놀랍네요. 네, 그냥 기본 모델인데도 굉장히 괜찮아요. 뒷좌석 승차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서 타도 좀 넓어 보이기도 해요. 뒤에서 앞을 보니까 이게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실내 승차감이나 편의성은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K5 2020년 최신형 모델이고요. 지금 직접 주행 리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랑 3일? 4일 정도 이제 타봤는데요. 아무래도 동급 차량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소나타, 말리브, 지금 타고 있는 K5까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브죠. 아니면 또 말리브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행감이나 승차감, 그리고 이 핸들링 느낌은 말리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타면서 또 느끼는 건 소나타보다는 K5가 실내 편의성,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뭐 이제 뭐 주행감이나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K5가 조금 더 소나타보다는 무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관, 차량 외관에 대한 부분은 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조금 제 취향은 아니어서 소나타가 그래도 좀 더 잘 나오지 않았나. 근데 K5 타면서 느끼는 거는 차가 되게 컴팩트하게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소나타 탈 때는 지나치게 컴팩트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뒷좌석도 좀 불편하고 운전할 때도 조금 주행감에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고 했는데, 지금 요 K5 같은 경우는 소나타에 비해서 뭐 주행감이라든지 실내에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주행을 할 때 그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소나타보다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고 있는데 뭐 지나치게 뭐 소음이 많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아주 편안하게 네, 고속주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속주행 뭐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요 옵션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오토 스타트가 없어요. 네, 말리부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말리부는 이제 오토 스타트가 있어서 연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K5에서는 오토 스타트 기능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근데 또 옵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세부적인 옵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런데 또 반면에 말리부에는 에코 드라이빙 기능이 없어요. 근데 또 K5나 소나타에는 에코 드라이빙 기능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연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 네, 라는 게 또 장점이 되겠죠. 이 라이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턴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라이트 다이얼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말리부가 참 좋은 건 알아서 주변에 이제 명도를 감지를 해서 라이트가 저절로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토에 맞추든 어떻게 하든 돌려줘야 돼요. 다이얼 스위치를 돌려줘야 되는 부분.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그게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장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 기어인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였죠. 그게 전 참 편리하더라고요. 버튼식 기어가. 근데 요거는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게 요게 좀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돌려서 기어를 매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차라리 버튼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통풍 시트 아니면 이제 온열 시트, 그리고 여기 운전대 여기 이제 열선 넣는 건데, 열선 핸들 부분인데 이게 좀 여기 있는 게 전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많이 누르거든 운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아닌가. 전반적인 브레이크 감이나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기차의 브레이크를 조금 선호하는 게, 브레이크 담력이 말리부는 나중에 드는데 이제 담력 차이라고 이제 하도 이제 댓글을 많이 주셔서 그거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기차 담력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반 브레이크가 잡혀주는 거,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게 좋아요. 이게 확실히 좋아서 브레이크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현기차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기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여기 측면 사이드 미러가 작아요. 정말 작아서 양쪽 시야 확보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조금 되게 엄청난 유의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K5를 탔을 때 사이드 미러에서 시야, 이제 확보되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요런 부분 또 아쉬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저는 소나타보다는 K5에 만족을 하면서 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리부와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전반적인 이제 기능적인 부분, 뭐 연비, 주행, 승차감, 뭐 실내 편의성 이런 거 다 놓고 보면 K5보다도 말리부의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리부 같은 경우, 쉐보레 차 같은 경우 수리비가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탔을 때 그 수리비가 굉장히 유지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급 모델 K5 소나타 말리브 중에서 1등은 K5에 주고 싶습니다. 수리비나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성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오래 탈 때 사실 수리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2배에서 5배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말리브가, 그러니까 쉐보레 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5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소나타랑 말리브는 그냥 비슷비슷하다 라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네,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K5에 대한 주행하고서 느낀 그런 여러가지, 네, 종합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행감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 뭐 여기 등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 터치네요. 근데 이거 터치였네 이거. 와, 오, 여기 터치인지 몰랐어. 근데 좋은데요? 이게 터치라면 괜찮네. 괜찮은데요? 어. 오우, 오우, 오우. 이거 터치라면 오우. 괜찮네. 몰랐네 이거. 신기한데? 네. 그래서 K5가 그래도 뭐 소나타 같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 제가 이제 뒷좌석에 직접 앉아서 승차감을 느껴보고 뭐 그런 것들 영상도 제가 다 찍어놨으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꼼꼼히 보시면서 K5 이제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동급 모델,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동급 모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금 합리적인 선택해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하는 세 번째 차 모델, 이제 말리브, 소나타에 이어서 이제 K5 이제 리뷰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많은 정보 얻으셨다면 이제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은 구매하는데 참고가 되는, 네, 좋은 영상이었고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차는 뭔가요? 자, 다음 차는 산타페. 자, 산타페 이제 SUV 탑니다. SUV 산타페를 깔끔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내년 1월에 바로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